어떤 여성분을 원하시는지. 아 근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냥 좀 차분한 성격의 여자분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실례지만 요즘 성격도 또 눈에 들어오는 걸그룹이 있으시다 보. 저 또 다른 이슈가 아니, 지금 아니,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접었는데. 차분한 성격의 여성분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시고. 아 이게 또 뭡니까? 최근에 새롭게 눈에 들어온 걸그룹은 어떤 분인지. 누구죠? 아니 근데 뭐 저 제가 이제 뭐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예능 프로들 좀 몇 개 좀 네. 했어요.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전현무 씨도 아지만 지수 씨랑 또 같이 아 블랙핑크에 네네네 하게 됐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 굉장히 예쁘게 생긴 친구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네. 그 블랙핑크의 지수 씨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. 나중에 어.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 되게 예쁘게 생겼다. 그때 혹시 수음이 쉽게 나온 거 보고 네네네. 좋아하게 된 거예요? 어. 아니 뭐 좋아. 안 됩니까? 아니 그 좋아하게 됐냐고. 아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요소들이 또 충분히 편집 가능한 또 얘기라서 또 걱정이 좀. 아니 근데 저희가 분명히 이제 마무리를 해서 잘 이게 좀 아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또 여기다 그 좀 그 기름을 끼얹으시니까 저희는 김현욱 씨 방법을 써야죠. 잘 알겠습니다. 손나 씨가 더 어려졌습니다. 팬으로서 이제 블랙핑크를 축하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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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